아르헨테이스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개버거님. 유튜브로 즐겨보는 팬이에요. 제가 진짜 아 이런 새끼는 살다가 처음 봤다 하는 새끼의 썰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은 A가 전입 오기 전부터입니다. 태급 후임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. 그 당시 인사계원 선임과 제 동기는 A의 사진을 보고 야 마편 정말 잘 찌르게 생겼는걸? 하 진짜네? 진짜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라는 대화를 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전입을 밤에 늦게 왔는데 다른 신병들보다 중대장 면담을 오래 하는 거였죠. 그러던 와중 중대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A는 이미 샤워하러 간 상태였어요. 상처가 좀 많은 아이인 것 같으니 잘 보살펴줘라 알겠지? 예 알겠습니다. 전 속으로 상처? 뭐 따돌림 당했나?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내성적인 친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. 저녁 점호 시간에 즐거운 신병 Q&A 시간이라고 신병이 오면은 궁금한 거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저녁 점호 준비 시간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. 처음에는 관상으로 보아 찐따의 팬급으로 보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이병 땡땡땡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여기서 저는 어우 보기와는 다르게 뭐 좀 괜찮은 앤가?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 번 물어보는데 계속 관등 성명을 대길래 한 7번 정도 간부한테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나? 드디어 관등 성명은 안 되더라고요. 여기서 아 역시는 역시구나 관상은 과학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얼굴이 장삐쭈님의 신병에 나오는 성윤모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. 그런데 거짓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윤모가 처음 나오는 영상이 올라온 날 그 녀석이 전입을 왔습니다. 아 최근이네요.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5개월 같이 있으면서 있었던 일 몇 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부르면은 대답 안 하기. 두 번째, 자기 위치를 모르고 생활관 리모컨 점령하기. 리모컨을 점령한 게 뭐야? 리모컨을 이등병이 쓴다는 얘기야? 세 번째, 간부가 부르는데도 관등성명 대답 안 하기. 네 번째, 안 씻기. 씻어도 샤워 후 속옷 안 갈아입기. 다섯 번째, 빨래 안 하기. 양말, 전투복, 생활복 등 돌려 입기. 여섯 번째, 선임한테 짜증내기. 등등 더 많은 게 있지만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면 가장 큰 사건을 중점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. 첫 번째, 리모컨은 내꺼. 지금 군대에서 핸드폰을 주지만 그 전에 아침이랑 점심시간 등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에 TV는 저희에게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시는 그런 거였죠. 그런데 아침밥 먹고 생활관 들어갔는데 저보다 선임이 5명 있고 A는 막내입니다. 근데 선임들이 전부 TV를 안 보고 자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미친 이 참치 김치찌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전입 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일이에요. 저는 어이가 없어서 A에게 리모컨 줘 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계속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. 전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. 왜 뭐라고 안 하고 전부 모른 척 하냐고요? 두 번째, 화장실로 달려가기. 약 2주 전 제가 당직을 서던 날 불침번 근무자 신고가 있어서 암고를 알려주려고 생활관에 가서 크게 말하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확인하고 있었죠. 그런데 A가 갑자기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. 제가 한 번 말하고 다른 불침번들이 세 번 정도 더 말했죠. 그래서 전 약간 화가 나서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척하며 계속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A가 하는 말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? 아니 못 들은 걸 어떻게 합니까? 전 이 상태로 그래도 참으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해야지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모컨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도 옆에 있던 제 선임이 A보고 야 리모컨 좀 줘봐 라고 했지만 안 주는 겁니다. 거기서 제가 리모컨 달라고 정색을 하니 야 리모컨 나 안 줘? 라고 정색을 하니 그때서야 주고 나서 하는 말이 아 마음대로 하십시오 배 째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. 전 거기서 화가 미친 듯이 터져서 진짜로 이렇게 혼낸 적이 없고 후임을 쪼아댄 적이 없었는데 저를 본 선임들과 후임들이 다들 벙쪄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. 선임이 있는데 화를 낸 저도 잘못했지만 너무 화가 났죠.
그래서 혼을 다 내고 나와서 행정반으로 가고 있는데 A가 얼굴이 뻘개져서 발을 쿵쿵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. 네, 화장실에는 마편함이 있죠. 저희 부대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서 전 해탈해서 장난반, 두려움반으로 아유, 여러분들 난 먼저 갈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편은 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이후에 아무도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뭐가 많이 모자랐던 A는 비꼬아서 말을 하면은 곧이곧대로 알아들어서 뭐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친구였어요. 그런데 이 이후로도 두 번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. 첫 번째, 다른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생활복으로 환복하고 TV를 보고 있던 A를 후임이 혼내서 화장실로 런. 두 번째, 부대 이동 날짜와 휴가 복귀 후 격리 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저랑 제 맏후임 두 명 휴가가 다 잘렸는데, 근데 생각해보니 부대 이동 날짜 밀려서 아직 이동 안 했는데 휴가 왜 잘랐냐? 전 그날 당직이어서 맏후임 둘이서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휴가 못 나간 만큼 집에 일찍 갈 수 있어라면서 서로 다독이고 있었습니다. 그때 A가 정신승리 라고 옆에서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한마디 뭐라고 했더니 그대로 또 화장실로 런. 아,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평상시에 일을 안하고 멀리서만 맨날 바라만 보고 있는 A가 일을 시켜도 일을 더 만드는 타입이라 병사들끼리도 뭐 일들을 안 시키고 있었는데 간부가 갑자기 오더니 야! 너 항상 다른 애들 일하는데 다 힘들게 하고 있구만, 너는 왜 일을 안 하냐? 너도 일 좀 해라! 라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간부에게 아 저는 일 다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. 뭐야 지금 ING야? 더 풀어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만약에 이 글이 채택되면은 조금 더 플러스로 풀어보겠습니다. 오늘 똥을 싸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 배달 와서 뛰어나가는 것 같이 끊어진 이야기 정말 잘 봤고요. 지금 진행 중인가 봐요. 지금 싸고 있는 중. 지금 싸고 있는 썰 잘 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이 있나요?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와서 서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패급들과 싸우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.